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만사 김동률입니다. 학업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이 많은 오늘날 청소년들로 구성된 히말라야 오지 탐사대들을 이끌며 10년째 꿈과 도전 정신을 일깨워주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세상만사 오늘은 충주중앙중학교 김영식 교사 모셔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영식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시청자분들께 자기의 소개부터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충주중앙중학교 기술과정 교사로 있는 저 김영식이라고 하고요. 네. 네, 그다음에 10년째 히말라야 오지학교 탐사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선 기성세대 분들은 기술과 과정을 동시에 그 알아킨다는 데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질 텐데 그 수업을 기술 수업도 하고 과정 수업도 하는 건가요? 예, 예전에는 그 남학생들은 기술 과목, 네. 여학생들은 가정 과목을 그랬죠. 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근데 요즘 이제 그 양성평등이라고 이제 많이 이제 네. 소개도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요즘은 그 남학생도 가정도 배워야 되고 또 여학생도 기술을 배워야 되고 해서 과목이 이제 기술점 가정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양성평등 요즘 현실에 걸맞게 예, 과목도 이렇게 좀 변했습니다. 그럼 김 선생님도 가정 수업을 이제 진행하시려면은 요리도 하고 또 재봉틀도 하고 뭐 그런 거 실제로 할 수 있습니까? 네, 뭐 실습으로 저희 과목에 이제 요리도 네. 해야 되고 또 뭐 네. 바느질 뭐 등등 네. 예, 그런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니까 그 과목도 네. 바뀌는군요. 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김 선생님이 히말라야 탐사대를 지금 10년째 꾸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계기로 이런 어마어마한 그 탐사대를 이렇게 꾸려가고 있는 거죠? 만들고? 예,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산을 다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산에 다니는 사람들 꿈이 이제 그 히말라야 이 높은 산을 이제 추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히말라야 고산 등반을 이제 자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교사다 보니까 히말라야 등반하면서 이제 그 히말라야 그 등반하기 위해서 베이스 캠프까지 가는 그런 길에 보면 학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산 속에. 아, 네. 예, 그리고 뭐 제가 직업이 교사다 보니까 이제 관심 있어서 학교에 들어가 보면 그 학교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히말라야 그 부근에 네, 네. 그래서 좀 항상 마음속에 좀 기회가 되면 이런 학교를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좀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속에만 갖고 있었지 등반하는데 바쁘고 또 거기에 또 하다 보니까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한 10여 년 전에 그 등반만 갈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랑 같이 히말라야 여행을 한번 좀 네.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받았어요. 네. 제안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언뜻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럼 좋습니다.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니까 히말라야 여행하면서 그 히말라야 산 속에 있는 학교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우리가 네. 좀 조금이나마 좀 작은 정성을 모아서 좀 도와주자. 예,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이제 또 선생님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좀 같이 가자. 네. 그래서 이제 10년 전에 이제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의 아름다운 도전이라는 주제로 이제 히말라야 오지학교 탐사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굳이 뭐 높은 산이 마나슬루도 있고 뭐 네. K2도 있고 많을 텐데 히말라야를 선택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마나슬루도 그렇고 K2도 그렇고 다 히말라야 산맥에 있습니다. 아, 산맥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히말라야라는 것은 네. 그 굉장히 큰 산맥이고요. 네. 이제 네. 그 안에 이제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도 있고, 아. 뭐 마나슬루도 있고, 뭐 네. K2봉도 있고. 예, 네. 맥킨리는 북유럽에 있는 건가요? 예, 북미. 북미 예, 알래스카 쪽에 있는 예, 최고봉이죠. 네, 그러니까 히말라야 일대에 있는 산, 지금 네. 말씀하신 K2나 네. 마나슬루나 이런 산들이 좋아서 이제 히말라야를 택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리고 그 뭐 다른 뭐
뭐 맥킨리나 뭐 이런 쪽은 좀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이제 히말라야 이 산자락에 사는 이런 그 쪽은 굉장히 오지고 아. 굉장히 또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환경이 열악하고 네.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그런 히말라야 산도 도전도 하면서 네. 이왕이면 또 교사고 학생 청소년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 있는 학교를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히말라야 오지학교 탐사대를 이렇게 구성되게 된 것 같습니다. 아, 예, 아주 깊은 뜻이 있군요. 예. 네. 그 주로 이제 도와준다, 봉사를 또 한다 그러면 주로 어떻게 도와주고 계시는 거죠? 예,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 뭐 어떤 그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뭐 좀 열악했죠. 뭐 도와줄 게 별로 없어서 이제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이 각자 학교에서 헌 옷을 걷고 또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한테 또 홍보해서 그 학용품 도 좀 걷고 그 다음에 또 체육용품 축구공이나 배구공 이런 걸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들이 저는 그 1차 때 정말 그 좀 많이 느낀 게 그런 거죠. 아이들에게 어떻게 헌옷을 갖다 주는 것이 선생님들이 좀 마음에 많이 걸리셨는가 봐요. 그래서 네. 선생님들이 그 옷을 다 헌옷을 걷어서 세탁을 해가지고 다림질까지 해서 우리가 이왕 헌옷이지만 그냥 헌옷을 그냥 던져주는 것보다는 또 그게 너무 마음에 걸리니까 이것을 다림질까지 해서 아이들에게 지금 작은아마 저희 정성을 좀 전달해주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헌옷, 학용품, 체육용품 이런 것을 이제 지원하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요즘은요? 요즘은 이제 좀 점점 이제 그 또 오지학교 탐사대가 진행되다 보니까 또 선생님들이고 또 이제 청소년들이 이왕이면 그런 것은 뭐 당장 급한 거지만 꼭 그 친구들한테 필요한 거지만 그 소모품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그 학교 학생들이 오랫동안 어떤 좀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없을까 이제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차 학습 기자재나 또 그다음에 4년 전에는 이제 저희들이 좀 정성을 모아서 학교에다 도서관을 건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도서관은 그 뭐 그 안에 이제 책을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하면 많은 학생들이 오랫동안 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좀 뜻을 모아서 예, 도서관도 건립하고 또 이제 그런 학습 기자재나 그리고 해마다 이제 그 도서관에 좀 많은 책들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하군요. 이번 겨울에도 19일 동안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탐사대 규모는 어느 정도고 또 어떤 학생들이 주로 참가하게 되나요? 네, 저희들은 뭐 9차 때까지는 보통 30명에서 35명 정도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10차 때는 많은 청소년들이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한 40명 정도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한 총 130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좀 부득이 서류 심사를 해서 이렇게 선발을 했습니다. 참가하는 청소년들은 이번에는 중학생부터 대학생들까지 이렇게 골고루 참석을 했고요. 또 특히 이번에는 그 시설 청소년, 즉 고아원 청소년들도 한 5명. 그다음에 네. 이제 다문화 가족 청소년 3명. 그다음에 뭐 또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인 뭐 국제 중고등학교 청소년 5명. 와, 굉장히 다양하고. 예, 일반 청소년 이렇게 환경과 처지가 다른 이런 청소년들이 함께 이번에는 그 탐사대에 참가해서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자, 그 탐사대 활동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렇게 트래킹 코스 따라가면서 합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나요? 네, 저희들은 그 탐사대 갈 때마다 이제 두 학교를 도와주고 있거든요. 이제 한 학교는 카투만두, 이제 네팔의 수도가 이제 카투만두라는 곳인데 카투만두 인근에 있는 그 빈민촌 학교를 지금 도와주고 있고요. 근데 이 학교는 이제 10년째 계속 같은 학교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탐사 해마다 이제 탐사대 갈 때마다 대상 그 산이 바뀝니다. 올해는 뭐 에베레스트, 뭐 그 다음에는 뭐 랑탕, 그 다음에는 뭐 안나푸르나, 마나술로 이런 쪽으로 이제 그 산이 저희도 이제 탐사 지역이 이제 그 변경이 되다 보니까 산 속에 있는 학교 그 지역의 산 속에 있는 학교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두 학교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히말라야 그러면 무슨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고산이고 네. 또 산소도 희박할 것이고 네. 또 고산병도 생길지도 모르는데 그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그 적응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뭐 남들이 이제 대부분 굉장히 뭐또 이렇게 언론에서 방송 같은 거 보면 굉장히 고산병이 힘들고 또 고생스럽고 또 위험하다 이렇게 이제 많이 인식을 많이 이제 해서 선뜻 이렇게 그 도전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거든요. 근데 사실상은 이 고산병은 누구나 오는 거고요. 그런 뭐 높은 곳에 그런 환경에 노출되니까 그런 당연히 오는 거지만 뭐 일반인들도 누구나 뭐좀 한번 자기가 이런 데 한번 가보겠다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런 곳인데 쉽게 힘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단정을 하고 도전을 안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선입견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보통 사람도 웬만하면은 도전할 만하고 또 가능하다 그런 뜻이군요. 그렇지만 그런 고통 또 어려움은 본인이 이겨내야 되는 그런 과정은 꼭 있습니다. 네. 그 선생님도 그렇지만 보통 청소년들은 그런 높은 산에 가면은 전혀 다른 환경이지 않습니까? 반응들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의지보다는 부모님들이 너 여기 한번 가봐라. 아, 어떻게 보면 그렇군요. 떠밀려서 온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부모님이 좀 어렵게 처음으로 외국을 보내주는데 선진국도 아니고 후진국을 가라고 하고 또좀 요즘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그산 등산하고 이렇게 힘든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매일 가서 히말라야를 걸으라고 하니까 굉장히 처음에는 못마땅한 투로 저희 탐사대에 옵니다. 근데 이제 가서 보면 그 자기가 걸으면서 하는 여행 정말 또 그리고 그 걸으면서 하는 여행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문화 속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고 직접 몸으로 느끼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를 느끼다 보니까 다녀와서는 굉장히 많이 변하고 또 갔다 와서 또그 추억도 굉장히 오랫동안 아이들이 간직하는 것 같습니다. 사는 언제부터 좋아하셨습니까? 저는 좀 운이 좋아서 그런지 고등학교 1학년 때그 학교 동아리로 그 산악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는 이제 뭐그 당시에 이제 그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야외 활동이라든지 뭐 캠핑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로망했었거든요. 그 쉽게 할수 없는.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이제 동아리로 산악부가 있어서 텐트나 이런 거 가지고 놀러 다니는 그런 동아리인가 보다 하고 거기를 가입을 했는데 저희 선생님이 전문 산악인이셔가지고 그 아주 어릴 때부터 지도교사님이, 선생님 덕분으로 이제 산을 접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탐사대를 이끌고 계시는데, 그 속에는 뭐 시각장애인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은, 그런 장애우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인솔하실 수 있나요? 근데 그 오차 때 해마다 이제 장애인들이 참석한 건 아니고요. 오차 때 이제 저희들이 에베레스트 지역으로 이제 탐사 활동을 갔습니다. 그 오차 때 이제 충주 성모학교에 시각 장애인 학생이 한 명이 이제 같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은 이제 그 앞이 안 보이는 전맹이기 때문에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청소년 대원들이나 우리 대원들이 안내 보행하는 것을 연습을 했습니다. 그 미리 이제 사전에 이제 이 시각장애우 학생을 이제 걸어가기 위해서는 옆에서 이제 안내보행을 해서 학생을 이제 그 산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한국에서 그런 훈련을 하고 그래서 같이 그 탐사대에 그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같이 간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
실제 산은 볼 수가 없는 거군요. 그 아름다운 산을. 근데 저도 이제 그 시각장애 청소년들이랑 그 뭐 뉴질랜드 탐사도 갔다 왔고 여러 번 그 또 히말라야 또 등반도 갔다 온 적도 있고 그런데 저도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네. 시각장애 학생들도 소풍도 가고 수학여행도 가고 다 가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안 보이는데 뭐 거기 가서 보지도 못하는데 왜 갈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갔다 와서 이런 그 소감문 같은 걸 쓰면 점자로 쓰겠지만 쓰면 이 눈으로 보는 사람들보다 더 그 많이 느끼고 더 많은 이런 내용이 그 그런 내용으로 글을 쓰더라고요. 그게 야, 뭐냐면 믿으시지 않군요. 네, 네. 저희들은 이제 보는 시각 그 감각 하나만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친구들은 다른 감각 네. 소리라든지 냄새라든지 또 피부에 닿는 이런 감촉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더 많은 것을 오히려 눈으로 보는 저희들보다 더 많은 걸 느끼고 체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 굉장히 놀라운 네. 사실이군요. 네. 10년 동안 이렇게 탐사대를 이끌어 오셨으니까 아무래도 기억에 남는 일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탐사대가 이제 올해가 이제 벌써 이제 10년째가 됐더라고요. 근데 네. 이번에 그 이제 카트만두 인근에 있는 저 빈민촌 학교인 바니빌라스 세컨드리 스쿨이라고 이 학교를 저희들이 10년째 그 자매견을 맺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번에 이제 그 학교 봉사활동이 끝나고 그 학교 운영위원장님이 맨날 이제 학교 봉사활동 끝나고 이제 바로 저희들이 가니까 그러지 말고 그 학교 뒤편에 있는 그 마을을 한번 산책 겸 한번 둘러보자. 자기들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그 마을이 한 500년 된 굉장히 오래된 마을이더라고요. 그래서 탐사대원들이 이제 그 운영위원장님하고 같이 이제 마을로 한번 그 산책을 갔는데 동네를 이제 산책하다가 깜짝 놀란 것이 그 어떤 아이가 옷을 입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2차 탐사대 때 지원해줬던 옷이더라고요. 네. 저희들 로그가 여기 이제 써 있었는데 8년 된 옷을 아직까지 입고 있더라고요. 동생에게 물려줘가지고. 아, 물려줬어. 예. 네. 아, 그런 거 봤을 때 또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우리 오지 탐사대에 역사를 보는 것 같은 이런 것도 좀 뿌듯한 감도 있었지만 또 찡한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같이 활동을 하게 되면 얻는 교훈이라는 것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히말라야 오지 학교 탐사대의 이제 그 주제가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의 아름다운 도전이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교직에 있다 보면 요즘 청소년들이 굉장히 나약하거든요. 뭐 나약하다는 게 뭐 신체적으로 나약한 것도 있겠지만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나약하고 지금 뭐냐면 그 학교에서도 보면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아 나는 공부 안 돼 그냥 포기해버리거든요. 해보지도 않고 저건 내가 못하는 일이야 이렇게 쉽게 포기를 하거든요. 저는 상당히 그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저도 사실상은 뭐 학교 다니 이제 산을 통해서 좀 현재 이제 저의 위치에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은 그냥 뭐 도전해보지도 않고 쉽게 포기하고 또 도전을 안 하고 이러는 것이 상당히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좀 이 저희 오지 탐사대에 좀 참가해서 좀 그런 고산이지만 뭐 베이스캠프까지 한 5000m 정도지만 도전도 한번 해보고 또 요즘 또 청소년들이 가장 부족한 게 남을 배려하는 것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굉장히 좀 사실상 학교 현실에서 보면 뭐 그냥 나만 잘하면 되고 나만 편하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학교 교실에서도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 뭐 휴지도 아무데나 버리고 그냥 뭐 나만 편하면 되니까 남을 배려하거나 같이 어울리 협동하거나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히말라야 오지 학교 탐사대 프로그램을 끝나고 가면 도전도 한번 해보고 그 자기의 한계를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고산이다 보니까 그런 고산병도 오고 내가 뭐 체력이 좋거나 뭘 어떻게 해도 그런 어떤 한계점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극복하는 도전도 해보고 또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작은 정성을 가지고 그 오지 학교 가서 같이 봉사활동도 하고 선물도 나눠주고 또 같이 오지 학교 학생들하고 수업도 하고 운동회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그 남을 배려해주고 또 나눔의 기쁨도 나눌 수 있고 저희 탐사대원들이 이제 끝나고 나서 한국에 돌아와서 모든 그 대원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작은 정성이지만 네팔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주고 온 것보다는 더 많은 것을 얻어갖고 온다고 하거든요. 네. 예, 그런 나눔의 기쁨, 배려의 기쁨 이런 것도 저희 탐사대에서 청소년들이 느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좀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제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네. 결국은 음식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많이 이제 있는데 그 음식에 대한 식사에 대한 어떤 불편함은 없을까? 현지식도 잘 먹습니까? 예, 저희들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음식도 하나의 여행의 큰 문화 체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계획을 짤 때 그런 먹는 것까지도 굉장히 좀 심도 있게 계획을 짭니다. 그런데 이제 고산 등반을 할 때는 고산병이라는 것이 이제 다 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뭐 내가 체력이 안 좋거나 내가 신체가 안 좋아서 오는 게 아니라 기압도 낮지, 산소도 부족하지. 또 그런 환경에 내가 처음으로 노출되니까 내 몸이 그런 환경에 적응하는 어떤 부작용이라는 게 그런 적응하는 과정에 이제 그 고산병이라는 것이 오거든요. 그 안 오는 분들이 좀 이상한 거지 당연히 오는 겁니다. 네. 고산병이 오면 굉장히 식욕도 떨어지고 또 구토 증세도 나고 그래서 거의 음식을 못 먹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지식을 먹으면 그렇잖아도 뭐 입맛에 맞는 걸 먹어도 못 먹을 형편에 현지식을 먹으면 이런 탐사 활동은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탐사대는 그 산에서의 산행하는 기간 동안은 저희들이 그 네팔 현지 쿡하고 스태프들을 고용해서 한국식으로 먹고 굉장히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는 현지식으로 현지식 중에서도 그 지역에 꼭 먹어야 될 음식들을 이제 찾아서 먹죠. 네. 그래서 저희 탐사대는 먹는 것까지도 이렇게 좀 고민을 해서 아이들에게 사실상 20일이면 긴 기간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짧은 기간이거든요. 네. 그런 기간 동안에 최대한 도로 뭐래도 하나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또 문화 체험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좀 탐사대를 좀 이끌고 있습니다. 김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먹는 것도 걱정 안 해도 되고 네. 갑자기 그냥 내년에는 뭐 만사를 제치고 꼭 따라가고 싶군요. 네. 꼭 한번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 선생님께서 올해 뭐 소망하고 계시는 어떤 꿈이라든지 아니면 탐사대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있으면 시청자분들께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뭐 히말라야 오자쿠 탐사대는 올해가 이제 딱 이제 10년째 됐거든요. 네. 그래서 뭐 또 저 나름대로도 이제 좀 10년 정도 했으니까 좀 뭐 그 이 히말라야 오자쿠 탐사의 방향을 어떻게 좀 잡아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히말라야 오자쿠 탐사대는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20차, 30차까지 계속 하려고 이렇게 뜻을 모았고요. 또 이제까지 또 10차까지 하면서 대부분 이제 유명한 산, 알려진 산 에베레스트, 랑탕, 뭐 마나슬루 이런 쪽에 이제 저희들이 탐사 활동을 이제 그 장소를 선정해서 많이 갔었는데 이제는 그런 유명한 그런 알려진 이런 산들은 그래도 관광객들이 많이 찾다 보니까 그런 쪽은 뭐 지원도 외국 우리뿐만 아니라 외국의 이제 다른 분들도 지원도 많이 하고 또 형편도 다른 곳보다는 굉장히 좀 그래도 좋은 편이고 이런 좀 생각이 들고 현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11차 때부터는 더 오지를 찾아서 관광지가 아닌 정말 히말라야 오지 산속을 찾아서 저희들이 탐사 활동과 봉사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좀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자 숙소도 없고 이제 텐트로 가야 되고 더 높이보다는 그 이제 히말라야 산의 이제 고도를 추구하기보다는 더 오지를 좀 찾아서 저희들의 좀 작은 정성을 모아서 그런 곳에 좀 도움을 작은 도움이나마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김 선생님 말씀드리니까 체력이 허용하는 한 계속하시겠군요. 네, 그럴 것 나중에 같습니다. 저 히말라야 가서 한번 현진이 돼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상상도 드는군요. 뭐 글쎄요. 네. 아니 히말라야를 좋아해서 네. 현지에 가서 정말 청취하는 분도 한국인도 많지 않습니까? 네, 계십니다. 네. 그렇게 매력적이라고 들었는데 네. 글쎄 제가 10년 뒤쯤에 김 선생님을 히말라야에서 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드는군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에 대자연을 느끼고 봉사활동을 하며 주위를 둘러볼 수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많은 기회들이 생겨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상만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